네, 이 문제를 포함해서 특검은 오늘도 최순실 씨 일가와 삼성 사이에 오고 간 돈의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습니다. 특검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전병남 기자. 네,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뭐 안종범 전 수석, 김종 전 차관, 장시호 씨까지 조사 다 했다는데 어떤 맥락입니까? 네, 오늘 수사는 어제 김재열 제1기획사장 조사의 연장선입니다. 김 사장은 최순실 씨와 장시호 씨가 세운 회사에 16억 원을 지원한 데 대해서 대가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지금까지 드러난 증거로 볼 때 믿을 수 없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수첩에 최순실, 장시호 씨에 대한 지원을 삼성 측에게 요청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만큼 국민연금의 삼성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일 개연성이 크다는 겁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서 수첩의 주인인 안종범 전 수석을 다시 불러서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추궁했습니다. 아울러 삼성 측과 접촉했던 김종 전 차관 그리고 장시호 씨도 소환해서 당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주변인 조사로 수사를 먼저 다진 뒤에 박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을 정조준하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됩니다. 오늘 김종덕 전 장관도 조사를 받았네요. 네, 김 전 장관이 소환된 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의혹 때문입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했는지 또 누구의 지시로 리스트가 나온 것인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주사 아줌마의 존재가 어제 알려졌는데 이 부분에 대한 특검의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특검 관계자는 조사를 하고 있다. 수사의 본류는 아니지만 정확한 사실을 밝힌다는 차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제 추가 조사를 받은 조여옥 대인은 연수지인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청문회 때 아까 말씀을 받으셨던데 의무동인가요? 아니면 특검팀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조 대위를 다시 귀국시킬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특검 사무실에서 SBS 전병남입니다.